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블랙베리 클래식 2달 사용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로서 2달째 사용했는데, 결론은 제가 기존에 쓰던 아이폰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아쉽지만. 어쨌든 굉장히 외관이 기존의 스마트폰과 다르게 여기 키보드가 달려있죠. 그리고 이 키보드 때문에 사실 이걸 한번 써보자 했던 건데, 결론은 이 키보드 때문에 못 쓰겠다 라는 점입니다. 근데 외관이 사실 되게 이뻐요. 좀 두껍긴 하고 이게 생각보다 작은데 무겁고 좀 그런데 여기 뒷면도 굉장히 좀 멋있고 특히 앞면 같은 경우는 정말 이거는 정말 이뻐요. 그리고 크기 같은 경우가 이게 갤럭시 노트 8인데 디스플레이만 놓고 보면은 상당히 액정이 작죠. 근데 이걸로 굳이 동영상 같은 거를 볼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전원을 이렇게 딱 켜보면, 이제 이게 메인 화면이고,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열수 있는데, 이걸 원래 구입하려고 했던 목적이 조금 디지털 다이어트 같은 걸 한번 해보자 해서 해봤는데, 이것도 LTE입니다, 사실. LTE고 여기 인터넷도 되는데, 너무 느리기 때문에, 인터넷 서핑 같은 거는 물론이고, 뭐 여기 어플 같은 것도 사실 없어요. 받을 수 있는 게 없고, 안드로이드 어플을 깔수 있는데, 굳이 그거를 깔아서 뭔가 해보겠다 하면 화가 나요. 그때부터는 스트레스가 받기 때문에, 그냥 전화나 문자, 아니면 여기 뭐 메모 이런 기능 위주로 한번 사용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최대 단점이 바로 카카오톡이 안 된다는 점. 카카오톡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키보드를 사실상 쓸 기회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없어요. 이것 때문에 사는 건데 이걸 쓸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문자를 한다던가 아니면 메모를, 일상생활에서 메모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또 문자 하면 안 좋아요. 문자 왜 굳이 카톡 있는데 문자 하냐. 뭐 이런 핀잔을 들수 있고. 근데 어쨌든 키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거든요. 굉장히 좋고 치는 맛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참 좋은데 문제는 이게 또각또각 소리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조용한 곳에서 사용할 때 은근히 거슬려요. 근데 뭐 조용한 곳에서 사용할 도서관에선 물론 이거 핸드폰 잘안 하시겠지만 정말 뭐 조용한 곳에서 따각따각따각따각거리면 은근히 조금 눈치 보일 때가 있고 근데 또 치는 맛은 있어요. 근데 이거 은근히 또손 아픕니다. 적응하기 전까지는 또 손이 아프고 보시면은 이게 한국에 정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판이 다 영어예요. 한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자판 같은 경우는 다 외우고 있으니까 그렇게 불편하지 않는데 하여튼 그런 점도 있고 어쨌든 이 키보드가 참 아쉬워요. 키보드를 더 활용할 수 있는 어플이나 이런 게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2020년 기준으로는 뭐 카카오톡도 안 되고 뭐 다른 메신저를 사용하기에는 너무 다른 분들이 카카오톡을 많이 하시니까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여기서 그나마 사용했던 어플이다라고 하면 음악 같은 거. 블루투스 이어폰이 은근히 연동이 잘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뱅앤올룹슨 이거 이어폰 쓰는데 생각보다 호환성은 좋아요. 그렇게 끊기지도 않고. 제가 이거 전에 블랙베리 키원을 썼었는데, 그 키원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 이어폰이 너무 끊겨요. 근데 이거는 그 전에 나온 거에도 불구하고, 잘안 끊기고, 뭐 음질도 들을만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스피커가 여기 빵빵합니다. 그리고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통화가, 이거를 분명히 쓰시는 분들이, 서브폰, 통화나 뭐 문자 위주로 세컨폰 위주로 이렇게 쓰시려고 구입하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 통화 품질이 2020년 기준으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특히 VoLTE가 없어요, 기능이. 예, 그래서 HD 보이스라고 그 3G보다 조금 더 좋은 성능의 통화 품질로 통화를 할수 있는데 그마저도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아요. 그래서 가끔 안 들리는 경우도 많고 상대방이 내말못 듣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만약에 업무용으로 이걸 썼다가 그런 경우에 맞닥뜨리시면 굉장히 곤란하시겠죠.
그리고 또 딱히 녹음이 안 돼요. 통화 녹음도 안 되고. 그리고 블랙베리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안에 전화 기능 내에 전화번호 차단 기능이 없어요. 전화번호 차단 기능이 없어가지고 좀 불편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모두 차단이에요. 그래서 왜 기본적인 기능이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사실 이걸로 뭐 써본 어플이 없으니까 뭐 쉽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기준으로 중고가가 아직은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갖고 놀기에는 꽤 좋은 가격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키보드가 궁금하신 분들, 혹은 내가 이제 뭔가 공부를 해야 돼서 스마트폰을 없애야 된다. 근데 피처폰은 쓰기 싫고 한번 이런 거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직은 좀 먹히는 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은근히 또 쓰다 보면 여기에 생활에 익숙해져요. 뭔가 안 되는 것에 대한 익숙함. 지하철 노선 같은 것도 볼 수는 있어요. 볼 수는 있지만 그냥 눈으로 차라리 노선 지하철 가서 보는 게더 편한 뭐 그런 생활의 불편함을 오히려 받아들이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어쨌든 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구입해서 써보시고 그 감성만큼은 정말 아이폰에 뒤지지 않는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전 이만 떠나겠습니다.